안중근 선생님은 일찍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선생님의 이 정신이 추 장관 아들과 일치한다라는 식의 논평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박성중 대변인은요. 추 장관 아들 어모의 안중근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거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다 라며 주장하며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일제의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안중근 선생님께서 중국 리순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글귀입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최영두 원내대변인은요.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하에 계신 순국 선현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숙모에 측도 반발을 했습니다. 논란 계속되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나왔고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언제 전화로 휴가 연장해달라고 했냐.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마라. 개권이 없어지니 여당이 개그를 하네 라는 비판의 댓글들과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박성주 대변인은 안중근 의사 대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인용이었다라며 수정을 한 셈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안중근 선생님의 저 위대한 말씀을 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꺼내들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옹호한 건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리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무런 법적 뭐 그리고 규정상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뭐 의연함이라든가 행동 이런 것과 빗댈 것은 아니겠죠. 누가 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민주당의 무리수가 이번 뿐이 아닙니다. 뭐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뭐 카톡으로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 사건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도 있고 그리고 과연 특혜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 뭐 의를 끊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항변했던 의원도 있고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무리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안중근도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중에서도 결국 단원 안중근 이번 논란이 가장 굉장히 이건 뭐 큰 거죠. 이건 뭐 아무리 상식적이고 생각해도 도대체 순국선열의 저 위대한 그러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 자체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진짜 결연함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거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지금 특혜 휴가 논란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어떤 야당의 주장들 그리고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굉장히 폄훼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혹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지키는 게 결국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위기의식에 압도돼서 결국은 좀 국민 정서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여권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박정화 대변인 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추 장관 아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선생의 반열에 올려놨다. 동아일보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비유죠? 어제 어떤 그 인터넷 매체 보도를 보니까 지금 1년에 여권의 반응들, 뭐 안중근 의사에 비한 것, 그다음에 쿠데타 세력 얘기 나온 것, 뭐 이런 것들 등을 보면서 이성을 잃었다라는 반응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글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너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한 게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날 몇 달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자꾸 같은 생각만 가지고 같은 곳만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을 같은 잣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복잡한 사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폭넓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풀어갔으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니 안중근 선생이 누굽니까? 하얼빈역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선생님 아닙니까? 보통 전 대변인들이 뭐 굳은 온평이나 아닌 저기 그 이제 성명서나 뭐 이런 거를 요청을 받고 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착안점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시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면도 고려하고 저런 면도 고려하고 끝내는 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만한 그런 논평을 만들어냈는데 글쎄요 저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여기에 왜 안중근 의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이 나가고 좀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많은 부분을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예. 그런 대목입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 견해고요.